안녕하세요. 템플턴입니다. 시장 마감 방송과 그 다음에 내일의 전략을 같이 한번 상황을 보겠습니다. 시장이 오늘은 상당히 강하게 32포인트가 올랐고요. 코스닥은 7.30포인트가 올라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였죠. 한번 투자 집계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장만 이렇게만 되면 괜찮죠? 그죠?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자, 오늘 기관하고 외국인이 강력하게 매수하고 코스닥도 개인들만 팔았죠. 개인들은 또 바보짓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개인과는 반대로 행동하면 오히려 더 좋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무슨 일을 벌렸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코스피를 보면 001이 제가 자, 금방 안 간다. 뭐, 짝꿍댕이 기법이니, 뭐, 쌍바닥을 잡았느니, 저는 뭐, 이런 얘기 잘, 여러분들한테, 그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62선이 끌어내릴 때는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 끌어내려야 됩니다. 그럼 단기 이평선이 다 모여야 강하게 나갑니다. 특히 참 묘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번씩 빵 뚫어야, 그죠? 빵 뚫어야 나갑니다. 참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7년 동안의 매물대를 갖고 왔던 것이 하루아침에 대한민국 주식이 이걸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시장이 붕괴되어야 된다. 지금도 680포인트가 거의 빠졌는데 이걸 붕괴시키고 내려간다? 그건 쉬운 일이 아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미국장이 어쩌고저쩌고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주도주를 어떻게 사갖고 어떻게 들고 가는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했습니다. 시장이 붕괴돼도 여러분은 주도주를 잡으면 걱정을 덜하게 되고 여러분의 수익이 커지는 겁니다. 주도주를 잡지 못하면 역시 또 힘들어집니다. 자, 어쨌든 중소형주 장이라고 분명히 저는 말씀을 드렸죠. 대형주입니다. 대형주가 오늘 처음으로 60일선을 통과했으니까 상당히 긍정적이죠. 중형주입니다. 중형주는 벌써 이미 60일 돌파했고요. 소형주는 아주 강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도 역시 처음으로 60일선을 돌파해서 추세를 돌려놓느냐, 대량거래 터지진 않았지만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자, 대부분에 보면 쌍바닥, 그 다음에 짝꿍댕이 캡에서 나간다고 그랬지만 저는 60일선 이평선을 다 끌어내려서 모여 모여 다 모여서 나간다. 시간 걸린다. 따라서 서서히 매수를 해나가야 됩니다. 꾸준히 매수합니다. 시장은 붕괴된다 그러면 여러분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시장이 붕괴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시장의 위험이고 누구나 당하는 위험이기 때문에 걱정할 이유가 없다. 뭐가 위험이냐? 개별 종목의 위험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시장의 위험은 누구나가 당하는 겁니다. 그럼 다 끝났나요?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장 위험스러운 것은 개별 종목에 대한 위험입니다. 부실 종목을 매수해서 시장 위험과 개별 종목의 위험 두 가지가 있는데, 자, 개별 종목의 위험을 갖고 가기 때문에 개인 투자들이 다 돈을 잃게 되는 겁니다. 부실 종목을 냈다가 감자당하고 상장 폐지되고, 이제 3월 말이면 또다시 수많은 종목이 상장 폐지로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이기기 위해서는 부실 종목을 처음부터 매수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이 오래오래 살아남고 주식으로 인해서 돈을 벌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종목을 얼마나 매수해서 주도주를 매수하고 갔느냐. 그럼 한번 그 상황을 한번 같이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시장은 별로 못 갔습니다. 또 코스피 역시도 시장은 별로 올라간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도주는 얼마나 나갔을지 한번 보시죠. 자, 주도주는 누구라고 그랬죠? 분명히 알려줬죠. 수소차다. 수소차 일진다이아 한번 볼까요? 얼마나 갔나요? 네. 일진다이아 제일 중요한 것은 EM 코리아 충전소 종목 한번 보시죠. EM 코리아. 자, 오늘도 신고가 행진입니다. 자, 여기서 얼마나 나갔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이게 벌써 이미 112%가 나갔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금 코스피는 어떻겠지요? 전혀 관계없습니다. 관계없죠. 그럼 누구를 사야 되는 건가요? 아직도 주도주에 대한 공부가 안돼 있는 사람들은 수익 내기 어려운 거죠.
그러면 EM 코리아만 갔다 그러면 템플턴이 할 말이 없죠. 또 분국 조정을 한번 볼까요? 경고를 받아도 상관없이 오늘도 또 나갔죠. 이렇게만 갔을까요? 그죠? 수소차가. 자, 이렇게 여러분이 사는 방법을 모르면 계속해서 시장이 어떻게 됐든 주도주는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수익을 내는 거예요. 그것을 집중 매수했을 때 여러분이 큰 수익을 내는 거죠. 그죠? 자, 또 봅니다. 그럼 여기만 끊었을까요? 제가 끊임없이 제2의 주도주가 또 5G가 나간다. 여러분은 LG 플러스를 들고 있나요? 예, 오늘도 반등을 또 했죠. 자, 조정받고 통신주가. 그렇지만 여기에 해당되는 부품주들은 어떻게 나가나요? OE 솔루션. 그죠? 또 누가 나갔나요? W 뭐죠? W게임즈가 아니고요. 그건 게임주고요. 그 다음에 OE 솔루션, 서진 시스템. 자, 이런 것들이 계속 나가죠. 또 누가 나왔나요? KMW인가요? W. 그죠? 또 제가 그 대한광통신은 제가 추천을 안 했는데요. 주도주가 가는 것이 그러면 여기로 끝났나?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예, 반도체 업종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가 올라가면서 현대차 부품주와 그 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가면서 반도체가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반등을 강하게 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우리는 늦었지만 오늘 강하게 반등을 해주고 OLED까지 종목이 반등해줬습니다. 그러나 주도주는 계속 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중소형주니까 급등이 나오고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한국 패키지가 나가죠. 자, 이런 것들이 좋은 종목이 이렇게 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또 문재인 정부가 뭘 얘기를 했냐면 자율자동차도 얘기를 해서 한원 시스템이 이렇게 강하게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어떻게 될지, 더군다나 2월 10일 날 미국에서 폴더블 폰과 갤럭시 10에 대해서 발표가 나면서 거기에 관련주도 강력하게 나가지요. 그게 뭘까요? 대덕전자, 대덕 GDS를 예, 합병을 하면서 대덕지가 또 신고가 행진을 나가고 있습니다. 얘만 나가는 게 아니라 그죠? 그 대체적으로 보면 예, 거기에 관련주들이 덕산, 네오룩스 맞나요? 그 다음에 얘들이 이제 하나씩 뭐 이넥스 첨단 소재, 파트론 이런 것들이 나가는 겁니다. 그죠? 그냥 나가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차세대 먹거리라고 제가 끊임없이 우리 의원들한테 얘기하면서 강력 매수로 해서 지금째 지금 들고 가고 있는 종목이 그동안 공매도로 인해서 많이 힘들었던 종목 하나가 누구냐 하면 바로 삼성 SDI입니다. 멋있죠? 자, 이게 유료 방송에서 공부하면서 자, 계속 나갑니다. 며칠째 나갔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일째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제 큰 수익을 낼 가능성이 점점 커졌죠. 그렇죠? 자, 그러면 중소형 주장에 그냥 끝날까요? 좋은 종목들이 아닙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거죠. 주도주가 가는 것은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또 예, 5G가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그 다음에 주도주로 가는 수소차는 아직도 갈 길이 멀어서 끝난 종목이 아니다. 그러니까 강력하게 보유해야 된다. 그것이 시장이 떨어지더라도 주도주는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주도주를 매수했을 때 여러분이 큰 수익이 나죠. 지금 뭐 어느 종목 하나 불문하고 대체적으로 그 수소차에 대한 것은 수익이 지금 많이 나 있습니다. 유니크라든지 이제 이만큼 올라와 있죠. 근데 시장은 어땠어요? 못 갔잖아요. 근데 주도주들은 왜 이렇게 많이 나가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도주를 잡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뭐 중소형주들이 바닥에서 강하게 올라왔고요. 엔터주 역시도 새로운 지금 신인이 또 예. 나오면서 JYP가 강력하게 지난번에 가장 멋진 사건이 있었죠. 우리 의원이 전문가님, 전문가님 이걸 팔아야 되나요? 손절해야 되나요? 차익 실현 나갈까요? 수익이 너무 큰데요. 아니요. 전고점을 깨겠어요. 제가 볼땐안깰 거로 보는데요. 왜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래서 이때 당시에 그 H증권 금증권 금융에서 예, 증권회사에서 애널리스트가 85억, 3분기 실적이 85억이 나서 기대치에 어긋났다. 이런 얘기를 발표하면서 대폭락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우리 이런데 85억? 말도 안 된다. 100억이 안 나서 기대치에 어긋났다. 이것은 믿을 필요가 없다. 왜? 이미 이 기업의 실적은 굉장히 좋다. 3분기 실적이 전년도 3분기 실적이 11억이다. 85억 나는 거 굉장한 거다. 어닝 서프라이즈 정도가 아니라 이건 굉장한 거다. 그거는 쇼다. 얘네들이 공매도에서 수익을 챙기기 위한 하나의 쇼일 수 있으니까 거기에 좌우되지 말고 강력 보유해라. 제가 그랬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보유하고 가시라. 오늘 강하게 올라가면서 그죠? 수익을 강력하게 주고 있습니다. 팔았으면 천추의 한을 벌렸죠. 이걸 누가 그렇게 사나요? 역시 기관과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여기서 매수해서 지금까지 팔지 않고 강력 보유 중에서 이런 것이 바로 가는 주도주라는 거예요. 주도주로 갈 때는 시장이 떨어지거나 말거나 강력 보유해서 이렇게 들고 벌써 361%가 났습니다. 그런데 팔았냐고요? 아무도 손절하는 얘기도 없고 익절하는 얘기는 저는 안 했습니다. 계속해서 보유하라고는 얘기했습니다. 자, 이것이 주도주를 먹는 방법이고 큰 수익을 내는 투자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지 못하면 매일 조금 먹고서 잘라 먹다가 큰 수익은 놓쳐서 큰 부자가 되기가 어려운 거고 또 부실 종목을 매수했다가 여러분이 실패로 가는 길을 수도 없이 봅니다. 30% 수익 나면 그저 60% 수익 나서 조정 들어오면 30% 잘라 먹고 거기에 전전해서 이렇게 보유하지 못해서 큰 수익을 노리지 못하는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량한 종목들이 다 떨어졌어도 금세 올라오고 금세 시장만 돌았으면 언제 그랬냐듯이 강력하게 올라오는 걸 수도 없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 거의 초보자들을 물어보면 본전이 오면 자릅니다. 대표적인 얘기를 하나만 하고 갈게요. 쌍용양입니다. 쌍용양해를 제가 후배를 갖다 여기서 매수를 시켜줬습니다. 자,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이건 잘 참아냅니다. 1년 동안 떨어졌는데 괜찮아? 잘 참을 수 있어. 아, 그건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초보 투자자들은 공부가 안돼 있으면 딱 본전이 오는 순간 제가 아직도 잘 보유하고 있지? 본전 왔으니까. 그랬는데 말을 안 해요. 무슨 일이야? 팔았구나. 그랬더니 어떻게 아셨어요? 그렇지. 1년 동안 지루해서 안 갔으니까 본전 없으면 팔았지. 그 이후로 얼마를 갔나요? 100%가 날라갔지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가 이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왜 떨어질 때 참았으면 끝까지 좀갈 때까지 큰 수익을 낼 때까지는 들고 가면 안 되나요? 본전이 오면 팔아버려요. 지루해서 못 견뎌가지고 기르다가 팔아버립니다. 좋은 종목을 매수했다면 동업자와 사장님이 안 팔면 여러분은 그냥 들고 가야 이기는 투자자가 되는 겁니다. 종목기도 수도 없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럼 수익 내서 팔면 되는데 수익 내기도 전에 기업의 가치 커질 때까지 좀 기다려줘야 되는데 못 기다리고 다 본전에 찰라버리고 떨어지면 이게 큰일 난것 것처럼 생각해서 손절해버리고 수두룩하게 수많은 전문가들도 진단할 때, 아, 이게 너무 떨어져서 추세가 하락했으니까 손절하라. 이렇게 되면 여러분 망하는 겁니다. 기업의 가치가 있고 좋은 종목이라면 여러분 손절 웬만하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기업이 실적이 부진해서 뭔가가 악재가 나왔다 그러면 손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기업이 꾸준히 돈을 벌고 간다면 여러분은 이걸 인내할 수 있어야 멋진 고통을 참은 것만큼 수익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은 주식은 밥 먹듯이 사서 저축해서 수익이 나면 자르고 큰 수익이 나오면 또 자르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돈을 키워가는 것이지 그것이 바로 주식에 대한 동업이고 가치에 대한 여러분이 투자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진정으로 여러분이 주식 투자에 대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떨어졌다고 해서 다 포기했는데 어느 순간 뻥 올라와서 수익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어떤 주식을 매수해서 어떻게 가는지를 아직도 헤매고 있다면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자, 제가 가끔 예를 들었던 종목이 삼진제약입니다. 유명한 방송에서 2010년, 2013년 1월 29일 방송에서 목표가 11,800원, 손절가 1만 400원, 현재가 1만 800원 했다면 여러분은 돈을 벌 수 있었을까요? 참으로 안타깝죠. 그런데 수많은 투자자들이 지금도 저한테 와서 질문하는 건 목표가 얼마입니까? 손절가 얼마? 그런 거 없습니다. 좋은 주식을 가서 이렇게 수년 동안 들고 왔으면 수백 프로 납니다. 부자가 되기 싫어도 부자가 되는 길을 가야 되는데 대부분이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수의 법칙에 따라서 부자는 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장렬하게 전사하거나 부실 종목 매수했다가 거기는 또 이상하게 사람들은 몰빵을 하죠. 아, 이런 종목에 몰빵했으면 여러분이 망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안 망하는데 꼭 부실 종목에다가 그저 남의 뉴스나 듣고 그저 상한가 나간다고 부실 종목에다 몰빵했다가 깡통 나는 겁니다. 좋은 종목이요. 그죠? 돈 버는 기업에 동업했을 때 이게 망할까요? 절대로 안 망합니다. 여러분의 투자는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거죠. 기업을 분석할 생각 없이 오로지 차트로만 하기 때문에 자꾸 손절가 목표가를 정하는 겁니다. 좋은 기업을 매수했다면 여러분은 안 팔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여러분이 진정으로 부자가 되는 거고 그것이 바로 투자 철학이라는 겁니다. 투자 철학은 IQ가 높아서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미국의 멘사협회는 예, 155의 IQ 두뇌 이상인 사람만 가입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의 연 수익률이 5%도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돈을 벌었을까요? 천만에요. 시장 수익률도 못해도 오히려 인덱스 펀드를 가입하는 것이 사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죠. 그건 왜 그럴까요? 좋은 주식을 매수해서 이렇게 용기와 배짱과 인내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투자 철학이 부진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새로운 종목에서 어떤 종목에서 나가는가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오늘 조정했다면 내일 나가겠죠. 이것이 순환매를 가면서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자, 오늘 떨어졌다고 해서 너무 서글퍼하지도 말고 좋은 주식을 매수했다면 시장은 살아나고 있습니다. 언제 살아나느냐 한번 보시죠. 시장은 꼭 사람을 피바람을 불러야 바닥을 찍고 올라갑니다. 참 묘하죠. 저는 개별적으로 뉴스를 들은 것이 여의도의 뭐 펀드 매니저가 예, 증권사를 졸업하고 자산운용사를 차렸다가 깡통을 난 얘기를 들었고요. 최근에는 증권사 직원이 또 예, 자살한 사건이 터졌죠. 자, 이럴 때 시장은 빠르게 돌아선다는 거죠. 대중들의 성격이 대중들의 갖고 있는 생각을 뒤집어 볼 때 여러분은 드디어 기회가 오는 겁니다. 주식은 언제나 가면서 블랙스완이 1년에 두세 번씩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블랙스완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고 어떤 종목을 매수하고 어떤 주도주를 잡아서 여러분의 수익을 극대화할 거냐 반드시 공부해야 됩니다. 남의 얘기, 전문가의 무료 추천주, 또 부실 기업을 매수해서 그죠? 또 뭐 뉴스를 보고 급등 나갈 거라는 생각으로 매수해서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으면
부자는 영원한 요원한 일입니다.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여러분 갈까요? 시장이 떨어지든 말든 주도주는 간다. 다시 한번 한 가지 더 예를 들어서 보여주고 여러분이 주도주를 사야 돈을 버는 이유를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자, 2015년, 2015년과 2016년, 2014년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지수가 많이 올라갔나요? 이렇게 주도주 장으로 갔을 때 2016년부터 2017년의 10월까지 대세 상승상이 가고 난 것은 모든 주식들을 상승해줬지만 2013년부터 2014년, 2015년은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랬을 때 주도주가 나온 게 누구냐 하면 바로 한샘입니다. 자, 시장이 뭐 안 가서 주식이 안 간다고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무려 이 기업의 가치에 비해서 18배가 상승하는 엄청난 상승을 갖습니다. 그럼 이것은 뭐를 뜻하는 건가요? 바로 주도주의. 그럼 얘만 갔나요? 동반 상승으로 가죠. IS 동서. 얘도 역시 2013년부터 자그마치 1000%가 넘는 수익을 줬습니다. 지금, 예. 주도주가 가는 종목이 아이 풍국주 정이 100% 넘었어. 이걸 어떻게 사? 무서워서 못 사. 또 EM코리아 100%가 넘었어. 나 죽어도 못 사. 여러분은 이렇게 해서는 큰 수익을 영원히 못 냅니다. 그럼 아무 때나 가서 삽니까? 깎아줄 때 매수 들어가는 것이죠. 주식 투자를 올바로 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으면 늘 쳐다만 보다가 그죠? 이 수익이 얼마나 났을까요? 여러분은 큰 수익을 못 내는 겁니다. 주도주를 잡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주도주를 공부하시고 주식수를 좋은 주식을 매수해서 큰 수익을 가져가는 그런 행복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투자는 본인이 잘못됐다면 이제 또 어떤 방법으로 매수해야 될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는 굉장히 중요하죠.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첫 번째 들어오면 그죠? 추천주를 받아서 수익 내면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과도한 자신감에 의해서 주식을 엄청나게 손실 보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봅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배워야 될 원칙이 뭘까요? 자, 기술적 분석이죠. 차트. 그죠? 두 번째가 뭐죠? 기본적 분석이죠. 그죠? 세 번째가 뭐죠? 심리적 분석이죠. 네 번째가 뭐예요? 업황 사이클이죠. 다섯 번째가 뭐예요? 경제 상황이죠. 자, 이 기본 틀을, 예, 기본 틀을 배우지 않으니까 자꾸 여러분이 힘들어 하는 겁니다. 어느 것만, 이것만 배웠나요? 아니면 이것만 배웠나요? 아니면 심적인 것만 배웠나요? 주식은 마음의 사업이니까 심적인 것만 배웠나요? 또, 업황만 배웠나요? 어떤 걸 배웠나요? 경제 상황은 안 배웠나요? 자, 기본적인 이 다섯 가지를 여러분이 가져가야 주식에 대한 기초가 완벽하게 성립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부실 종목을 매수해서 이렇게 아파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좋은 주식도 물론 가다가 예, 30%, 50%, 60%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주식은 다시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부실 종목은 떨어지다가 어떻게 해요? 감자나 깡통으로 갑니다. 상장 폐지가 되어버리죠. 그러면 이 다섯 가지 기본 룰을 여러분이 하나씩 배웠다면 주식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죠. 자신감이 생기죠. 그것이 주식 투자의 기본 원칙이라는 거예요. 기본도 안 갖춰 있는데 주식을 하려니까 돼요? 안 돼요? 대부분이 한 발자국도 못 가서 실패하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또 이런 것도 안 하고 오로지 기술적 분석으로만 차트로만 추천 나가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부실 종목을 걸러내지 못해서 상장 폐지가 되는 경우를 수도 없이 봅니다. 여러분은 지난번에 어떤 회원이 왔는데 13 종목을 왔는데 전부 마이너스입니다. 어떤 분은 또 130몇 개 종목을 왔는데 예. 16개만 수익 났고 전부 마이너스입니다. 심한 경우는 86%가 마이너스입니다. 86%가 마이너스 되면 본전을 챙기려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뭐의 오류?
복리 함정의 오류가 무슨 얘기예요? 90%가 폭락을 해버리면 내 주식이 얘가 본전이 오려면 900%가 올라가야 됩니다.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50%가 빠지면 100%가 올라가야 본전입니다. 여러분은 주식을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그죠? 굉장히, 이 지금 시장이 바닥을 치고 올라갈 때 좋은 주식을 매수해서 강력하게 가면 굉장한 수익을 가져올 수 있죠. 자,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갈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여러분이 꾸준히 들고 가면 여러분을 저절로 부자로 안내해 준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런 주식을 매수하고 주도주를 매수해서 행복하고 정말 투자에 자신감을 갖는 그런 투자자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용이 좋았다 그러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하고요. 또 내일 다시, 내일은 제가 무료 방송에서 시장 상황에 대해서, 시장 예 끝나고 나서 유료 방송이 끝나고 나서 예 시황 방송을 하지요. 가만히 있어봐. 오늘이 예, 오늘이 시황 방송을 했어야 되는데 못했네요. 자,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요. 다음 주 화요일은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